마켓 무버입니다. 미국의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오랜 기간 기대감을 모아왔던 야심작 로봇 택시를 드디어 공개했습니다. 이름은 사이버 캡이고요. 이렇게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투 도어가 버터플라이 도어 형태로 열리는 멋진 미래차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자율주행차이고요. 무선 충전 방식으로 차체에 충전 플러그가 없다라는 것도 큰 특징이었습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는 이 사이버캡에 직접 탑승하는 모습을 시연하기도 했는데요. 이 사이버캡이 운전대와 페달 없이도 탑승객을 태우고 스르륵 잘 나아갔고요. 또 교차로를 만나면 차가 속도를 늦추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머스크 CEO는 이 사이버캡 공개 이후 약 30분간 발표를 하면서 주차장과 교통체증을 줄일 수 있는 혁신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라면서 낙관했는데요. 여기다가 2026년부터 생산에 들어가서 2027년에는 대량 생산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한 대당 가격은 약 3만 달러, 우리 돈으로는 4천만 원 이하가 될 것이다 라고 내다봤는데요.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특히나 수익 창출의 구체적인 방법이나 또 실질적인 시장 진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점에 시장이 가장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의미 있는 수익을 이 자율주행차로 창출하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라는 월가의 평가가 주를 이루게 됐는데요. 이러한 실망감을 반영하듯 테슬라의 주가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공개 행사 이후로 8% 넘게 약세를 그렸고요. 시가총액 10위권 밖으로 밀려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이 테슬라의 자율주행차로 인해서 타격을 볼 것으로 예상되었었던 우버와 리프트의 주가는 급등했는데요. 투심은 우버와 리프트의 주가가 타격을 받을 정도로 이 자율주행차 사업이 순항할 것으로 보지 않았다라는 의견으로 또 귀결이 됐습니다. 더군다나 2026년 내후년까지 상용화가 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은 의문이 많이 제기가 됐는데요. 기술 개발과 규제, 소비자 인식 등 넘어야 할 산이 많기 때문에 장밋빛 미래를 꿈꾸기에는 아직은 좀 이르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에 의하면 주행 중 3%의 테슬라의 차량이 현재 이탈하는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97%가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봤을 때 높은 수치일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99%를 훨씬 넘어야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안정성 우려 때문에 여전히 새로운 기술에 대한 두려움도 상존하고 있는데요. CNBC 기사에 따르면 최근에 있었던 여론조사에서 미국인 3명 중 2명은 가능하다면 무인 승용차를 타고 싶지 않다라고 발언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 여부 등 법적 분쟁 가능성도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렇게 테슬라의 야심작 로봇택시가 공개되고 모멘텀이 소멸이 되면서 시장의 관심은 10월 23일로 예정되어 있는 테슬라 3분기 실적 발표로 쏠리고 있는데요. 이번 실적 발표에서는 매출 총 이익률과 영업이익률이 특히나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월가의 전문가들은 매출 총 이익률이 19%를 기록하면서 기존의 수치를 뛰어넘을 수 있을지 여부에 주목해야 한다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 함께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CC인포의 박수범 대표 그리고 이데일리온의 박정식 파트너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약간 조금 프로그램의 좀 분위기가 살짝 바뀌었습니다. 두 분과 함께 하는 것은 여전한데 오늘은 이제 저희 마켓무버 가장 첫 번째로는 늘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업종과 종목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업종을 좀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작가 한강 관련주가 오늘 시장에서도 아주 강력한 모멘텀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보니까 제지주도 잘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박수범 대표님께서는 출판주가 앞으로 더 간다, 안 간다? 딱 먼저 결론부터 내고 갈까요? 네네. 저는 일단 단기적으로 상승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상승한다, 네. 이렇게 박수범 대표님께서는 말씀해 주셨고
박정세 파트너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관련주들이 아직까지 좀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 다 앞으로 작가 한강 관련주가 지금보다는 업사이드가 더 열려있다 이렇게 의견 주셨는데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성원 대표님께서는 그 이유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가 노벨상이라는 걸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받았는데 그게 문학에서 나왔어요. 문학에서 나오면서 정말 저는 뭐라 해야 되나 이렇게 뭐 여성 작가분들이 좀 뛰어나다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그걸 이제 외국인들이 과연 이 한글을 이해할 수 있을까? 한국만의 이제 정서를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의문점이 항상 남아 있었는데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좀 해결이 되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노벨상을 받았다는 부분에서 정말 저도 너무나 깜짝 놀랐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지금 상당히 좀 교보문고를 비롯해서 여러 이제 예스24를 비롯해서 여러 이제 온라인이 되었던 오프라인이 되었던 지금 현재 한강시의 지금 서적이 지금 요 며칠 사이에 35만 부나 팔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는 그 서점 가니까 없더라고요. 아, 뭐 그 정도로 뭐 진짜 엄청난 인기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노벨상을 탔다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나라 문학에 대한 글로벌 시장에서의 관심도가 높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그 부분에서 상당히 좀 점수를 좀 크게 주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또 하나의 또 희소식이 또 주말에 또 들렸습니다. 또 뭐 한국계 미국인인 이제 김주혜 씨가 이번에 또 톨스토이상 문학상을 이제 또 수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나라 여성 작가분들이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의 반열에 지금 올라서는 분위기가 너무나 한편으로는 자랑스럽고 한편으로는 또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널리 글로벌 시장에 좀 알려져서 더 많은 한국 소설과 한국 문학이 빛을 좀 발하길 좀 바라고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실질적인 매출에 지금 영향을 주고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 앵커님도 말씀하셨지만 제주도 이제 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뭐 거기에다가 지금 한세 예스24라든가 예스24 홀딩스라든가 예스24 그리고 뭐 관련 종목들이 지금 이제 상한가를 지금 들어가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분명히 이유 있는 저는 상한가라고 좀 바라보고 그래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 단순한 테마가 아니라 실적을 동반한 상승이기 때문에 단기 상승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가 분명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무엇보다 뭐 출판업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실질적으로 실적으로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는 제주주 안에서는 대한제재가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 탄력을 가져가고 있는데 실제로 한강 작가의 책에 이 제지가 한국 제지가 쓰였다고 하고 보니까 이 제지로 있는 책들이 좀 더 두껍고 읽기 좋게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시장에서 확실히 의미 있는 또 급등이다라는 박수범 대표님의 의견 듣고 왔고요. 이어서 박정식 파트너님께서는 업사이드 더 열려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보시는 걸까요? 네, 일단 뭐 이제 예스24 같은 경우가 아직까지 좀 상한가로 점상을 좀 기록을 하고 맞아요.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한 뭐 하루 정도는 더 움직이지 않을까. 하루를 보시는군요. 원래 단기적인 종목들이 또 어떻게 움직일지 맞아요. 모르니까요. 일단 뭐 하루하루 일단은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이러한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이번에 좀 출판 한마디로 좀 채식주의자를 이제 출판을 했던 이제 청광이라는 출판사가 이번에 하루에 2만 5천 부를 지금 인쇄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 최근에 한 7만 부 이상을 지금 인쇄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 이제 종이 물량이 이 출판 물량을 지금 따라가지 못하면서 이 종이 부족 현상까지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단순히 지금 뭐 인터넷 온라인으로 지금 판매가 많이 됐다라고 해서 지금 예스24가 지금 올라가고 있고 이제 실제로 좀 많이 팔린 것 같습니다. 지난 보면은 지난 10일 반부터 일요일 오후 2시까지 한강이 쓴 책이 이제 27만 부가 현재 판매가 됐다고 지금 언론에서 지금 알려진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조만간 이제 100만 부로 이제 훌쩍 뛰어넘는 그런 이제 신도름을 일으킬 여력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관련 종목들은 아무래도 그 판매량이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계속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일부 관련 종목들은 이제 오늘 어제 상승력이 나왔다가 오늘 조금 이제 주저앉는 흐름이 나타나는 종목들도 있어요. 다산 네트워크 같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종목들은 다시 또 이 이슈가 나올 때는 또 재상승 가능성도 좀 일정 부분 존재하기 때문에 이 이슈는 최소한 이제 이번 주까지는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뭐 출판주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부분 함께 짚고 왔습니다. 이어서 또 가지고 오신 종목들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일단은 뭐 출판과 관련된 기업들 박수근 네. 대표님께서는 어떠한 기업 보고 계십니까? 아 지금 현재 아무래도 상승 여력이 있을 만한 것들. 지금 뭐 예스24라든가 예스 뭐 한사 예스24 홀딩스 같은 게 우리가 살 수가 없잖아요. 상한가를 들어갔기 때문에 맞아요. 매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는 밀리 소재를 좀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저 또한 과거에는 책을 좀 많이 좀 뭐 가방이 좀 들고 다니면 정말 무겁고 그랬는데 밀리 소재를 제가 접하고 난 다음부터는 어떻게 보면 뭐 재질로 만들어진 종이를 만들어진 이제 책을 구입량이 좀 많이 좀 줄어들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줄어들고 뭐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나 아니면 제가 좀 시간이 좀 남을 때는 밀리 소재를 좀 많이 이용을 하고 거기에 이제 등록되어 있는 이제 책들을 좀 많이 좀 보는 편인데 아무튼 밀리 소재가 그리고 실제적으로 실적도 많이 지금 현재 우상향으로 상승 흐름을 좀 잡아주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도 보면 이제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그동안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이었어요. 지지부진한 움직임이었는데 아무튼 뭐 KT 그룹의 자회사로서 요즘에 어떻게 보면 빛을 못 보고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아무튼 이틀 동안 다시 한번 상승 분위기를 좀 만들어줬고 거래량도 평균 볼 수 없었던 강력한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물론 일부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지금 현재 약간 역망치의 일봉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뭐 이 부분들을 뭐 그렇게 뭐 염려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만에 하나 여기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조정이 내일 만에 나온다면 저 같으면 한번 다시 한번 접근해 볼 수도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현재가가 2만 원을 좀 살짝 넘긴 상태에서 2만 450원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만약에 동사가 2만 원 이하로 좀 내려와서 뭐 18,500원이라든가 뭐 그 정도 수준의 뭐 등락폭을 다시 한번 좀 조정을 좀 받게 된다면 저는 다시 한번 더 좀 매수해 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밀리에서 제보 계시고 조정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글쎄요. 박정식 파트너님의 이제 말씀을 좀 참고를 봤을 때는 지금 밀리에서제 같은 이런 테마주들을 조정을 좀 이용을 해볼 만할까? 그만큼 또 물리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박정식 파트너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점을 보고 계세요? 네. 원래 이제 제가 밀리에서제를 픽할 때인데 이게 또 네, 가져가 버리셨네요. 그래서 똑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면은? 한국 재즈를 하려고요. 한국 재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종이 부족이 되게 심각하다고 지금 언론에서 오늘 좀 강력하게 나오더라고요. 빨리 찍어내야 되니까 그쵸? 그거 없으면 해요. 지금 굉장히 지금 많은 부스를 매일 찍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오늘 재즈 관련주들이 처음으로 상승력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력이 충분히 나타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또 아까 이제 앵커님 말씀처럼 이제 한국 재즈 종이를 이제 쓴다면서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늘 지금 천냥봉 아주 거래량도 강력하게 붙어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한국재지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저평가된 기업이었거든요. 지금 현재 보시면 순자산 가치가 4,486억인데 오늘 이렇게 급등력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2,400억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하루 이틀 정도는 추가적인 상승력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 뭐 이제 뭐 조정을 조금 이제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 한 1,290원 이하로 1,170원 정도 자리까지 좀 분할로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상승력이 좀 강력하게 나타나게 된다면 그동안 이제 많이 내려왔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한 1,450원 정도 자리까지는 상승력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루 정도는 더 상승이 나오던가 내지는 눌렸다가 재차 상승력이 나오는 것을 염두를 해서 지금 1,290원부터 1,170원 정도까지 분할로 접근을 하시고 그동안 이제 많이 눌린 게 있기 때문에 1,450원 정도 자리까지 단기적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재지 듣고 왔습니다. 앞으로의 상승 여력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